날 떠나기 싫었던 어린 영가. 일단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가족 이야기부터 할게. 우리 집 가족들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가 센 편이야. 그래서 사실 점보는 게 쉽진 않아. 왜냐면 점집을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점집을 찾아가면 다 틀린 공수만 던지거나 마주치지 못하거나 간다고 해도 본인들이 더 잘할 텐데 왜 온 거냐 하는 것도 있어. 그리고 또 우리 집 가족들은 모두 예지몽을 잘 꾸는 편이야. 특히 엄마와 나는 더더욱 그래서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. 운전 조심하세요. 혹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오늘은 조심하세요 라고. 이 정도로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게. 다들 새해에 운세 보러 점집들 가나? 나는 부모님이랑 새해가 되면 가는 편이야. 그냥 뭐랄까, 그에 조심할 게 있으면 미리 알고 조금 조심하자 이런 주의거든. 지금이야 아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 가지만 그땐 길거리에 점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보는 편이었어. 몇 년 전이었어. 지금으로부터 한 5, 6년 전? 그때도 늘 그렇듯 새해가 돼서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새해 운세 겸 그 당시에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엄마랑 둘이 보러 갔었어.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, 왜 들어오는데 애기가 같이 들어오지? 이거였어. 그러더니 앉자마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당이 나를 보면서, 아까 들어오는데 애기가 같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혹시 낙태한 적 있어? 라고 묻더라고. 그래서 난 아니요, 없어요 라고 답했고, 그러자 그 무당이 우리 엄마를 쳐다보면서, 그럼 엄마 혹시 젊을 때 그런 적 있어? 라고 묻는 거야. 엄마도 역시 아니요, 없어요, 딸도 안 낳으려다가 낳은 거예요 라고 답했어.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점을 보러 가는 곳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, 혹시 낙태했어? 이런 질문들이었어. 그런 적이 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 적이 없었기에 늘 저 질문에는 어이가 없더라고. 그래서 그날도 저 질문에 이골이 나서 아, 또 헛소리 하는구나 싶었지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고 집으로 왔는데 엄마가 나에게 그러더라고. 그러고 보면 넌 참 행동하는 게 어린애기 같아. 애기 짓도 하고 말이야. 진짜 무당 말처럼 애기가 있어서 그런가? 라고 말이야. 근데 진짜 이때 당시에 난 20대 초반이었지만 행동은 완전히 애기였어. 뭐랄까, 그냥 여자들이 흔히 부리는 그런 애교가 아니라 왜 애기들이 하는 행동 있잖아. 딱 그랬어. 어느 날 부모님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아파트 5층에 사시는 보살님께서 우리 엄마를 부르시는 거야. 언니 어디 다녀와? 뭐 줄 거 있는데 좀 왔다 가요. 그래서 엄마는 알겠다고 하고 올라가셨어. 여기서 5층에 살고 계시는 보살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. 일단 이 보살님이 남편분이 계신데 이 남편분, 즉 법사님이 진짜 정말로 좀 대단하신 분이야. 이분의 주특기는 귀신 퇴마였어. 지금은 나도 시골로 이사왔지만 이때 당시 살던 아파트에는 귀신이 참 많았거든. 어떻게 알았냐면 이상하게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면 시원하고 뭔가 싸한 거야. 꼭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말이야. 근데 그게 그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입구에 귀신이 있어서 그랬던 거래. 그 아저씨가 이사 오신 후에 그 귀신을 다 퇴마한 뒤로는 입구에 들어서도 그전처럼 시원하지 않았어.
이 정도로 그 아저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. 엄마가 5층 그 아저씨 댁으로 올라가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나도 따라가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집에 갔다가 아빠한테 아빠, 나 엄마 찾으러 다녀올게요 하고 나도 엄마를 따라서 5층으로 올라갔어. 5층에 올라가서 그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믹스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거든. 그 개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무섭게 짖어대는 거야.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보살님께서 개를 안아 올리시더라고. 그래서 엄마 옆에 앉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앉아 계셨던 법사님께서 날 보시더니 내 머리 위에 손을 막 휙휙 젓더니 애기가 하나 있네 딱 이러시는 거야. 그러더니 작은 방에서 이상하게 생긴 나무 막대를 들고 오시더니 안방으로 따라 들어와라 이러시더라고. 그래서 쫄래쫄래 난 따라 들어갔지. 그리고 내가 앉으니까 아저씨께서 그 막대기를 내 머리 위에서 휘젓고 막 뭐라 뭐라 하시더라고. 그렇게 한 5분을 있었나? 그리고는 이제 나가봐라 이러시더라고. 그래서 난 다시 쫄래쫄래 나와서 엄마 옆에 앉았지. 그러자 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애기 쫓았으니 애기 같은 행동은 덜할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. 늘 점보러 갈 때마다 나랑 같이 온다던 그 애기를 법사님께서 쫓아주신 거야. 그런데 웃긴 건 정말로 그 이후로 엄마의 말로는 내 애기 같은 행동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. 지금은 아예 없다고 하고. 그 일 이후로 그 집과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절친이 되었어. 나 말고도 아버지 귀신도 테마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. 그렇게 그 집과 우리 집은 절친이 된 후 많은 일이 있었어. 왜 법사님이 나와 함께 있던 애기 영가 퇴마했다고 했잖아. 내가 그 영가를 꿈에서 봤는데 그 이야기를 해줄게. 그렇게 그 법사님께서 퇴마를 해준 뒤에 시간이 좀 흐른 뒤였어. 외숙모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 법사님께 상담을 받고 구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살님께 그 아기가 빙의돼 있었는데 그날 나에게 막 공수를 던지더라고. 그래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꿈에 그 애기가 보이더라고. 한 4살에서 6살 정도? 그 애기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나 가기 싫은데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자고 해. 나는 가기 싫은데 나 안 가면 안 돼?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오지 마 저리 가 라고 했거든. 그러자 애기가 싫어 나 가기 싫단 말이야 나 좀 더 놀다 가면 안 돼? 라고 자꾸 보채더라고. 난 절대로 안 된다고 얼른 가라고 했더니 치, 나 가기 싫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오라고 하니까 갈게. 근데 나 다음에 또 올 거야 이러는 거야. 그리고는 꿈에서 깼지. 근데 그때 애기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오라고 했다 했잖아.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로 외증조 할아버지와 외증조 할머니셨어. 생각해보니까 그때 법사님께서 내 애기 영가를 퇴마해 주시던 날 그 말씀을 하셨었어. 이쪽 외가 쪽에 할아버지께서 오시더니 내 손녀 좀 구해달라 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야. 아마 내가 모르는 우리 외가 쪽에 죽은 아이가 하나 있었나 봐. 그렇게 꿈에서 깨고 나서 그 아이가 또 온다고 해서 뭔가 찝찝하긴 했지만 그 뒤론 또 오진 않더라고. 근데 또 모르겠어. 언젠간 다시 또 나타날지도?